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의 긴급 구호품 운송. 전환 교통협약 체결. 이따 스마트 무브 세미나 진행.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에 긴급 구호품 30여 톤을 무상으로 운송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달 초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지난 11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품 약 8,500여 점을 신속하게 운송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운송한 구호품은 경기 파주와 경남 함양 재해구호물류센터에 보관된 것으로 현재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생필품, 구호키트, 대피소 칸막이 등이죠. 현대글로비스는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추가적인 구호품 운송이 필요할 때마다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3년 물류회사의 역량을 살려 재난재해 지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구호품 무상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4월 10일 한국해운조합 본사에서 열린 2019 전환교통협약 체결식에 참가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해 현대제철, 포스코, PS컴퍼니 등 4개 협약 사업자와 협약 기관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은 이 자리에서 연안해운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연안해운 전환교통협약이란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로 수송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안해운으로 운송할 경우 사회환경 절감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안해운 운송은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도로 혼잡 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전환교통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친환경 운송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5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유연하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따 스마트 무브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스마트 무브 세미나는 실 단위의 13개 조직을 대상으로 스마트하고 세련된 현대글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참가 직원들은 하루 동안 올림픽 공원 내 소마 미술관에서 조직의 변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여해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세미나를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은 조직별로 전개될 예정인데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참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아름다운 분위기와 진한 나무 향기, 살아 숨쉬는 나만의 원목 가구. 오늘 현대글로비스 사우들이 직접 원목 도마를 만들어봤습니다. 멋스러운 나만의 원목 도마,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게시판을 보고 이건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자고 이제 양혜정 대리님께 메시지를 보내서 알겠다고 해서 같이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다 기혼자다 보니까 로망이죠, 원목 도마. 그래서 인테리어용으로 놔도 좋고 뭐 사용해도 좋고 이래서 지금 현재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료로서 아주 15년? 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밥도 잘 같이 먹고 이렇게 네. 활동 있으면 같이 하자 해서 같이 네. 오는 그런 사이예요. 우선은 나무 그룹 먼저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하고 손잡이 정도 결정하고 들어갈 건데요. 그 가운데 전화하면 호두나무고요. 네. 벚나무. 아 네. 그럼 저는 벗으셔야 되겠다. 벗으셨지. 네. 나무와 디자인을 고른 두 사람. 기본적인 모양 재단은 선생님이 해주신답니다. 원목은 아니지만 저는 재봉 쪽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커튼이나 이불 이런 거 많이 만들었었고 옷 만드는 것도 했었고요. 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마스크와 장갑은 필수. 이걸로 네. 지금 보시면 별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별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힘 이렇게. 그러니까 별 방향의 직각으로만 안 해주시죠. 아, 네. 이렇게만. 그 인턴의 후기에 다 좋은데 팔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이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포질은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라고 하네요. 전 팔이 아파서 그게 힘들었습니다. 다른 면도 꼼꼼히 작업하는 그녀들. 전과 후를 비교해주는 선생님. 아, 네. 잘 갈았네요. 디자인에 맞는 손잡이 구멍 내기. 저는 김치를 썰고 싶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선생님이 오실 수 있어요. 가위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보통은 이제 간편하게 가위질을 많이 하는데 도마에 김치를 올리고 잘라야 진정한 어떤 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스테이크를 올려오고 싶습니다. 네. 우리 너무 좋아해. 굽고 나서 플레이팅을 도마에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집안 분위기가 이런 거 하나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도마용으로도 좋지만 나누리로 오일을 발라줘야 하는데요. 화학 성분이 전혀 없는 천연 오일을 사용한답니다. 꼼꼼하게 발라주는 두 사람.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신청하고 또 뭔가 새로운 걸 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고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이럴 시간인데 너무 좋아요. 이 대낮에 이렇게 밖에 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 손길 하나하나 다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오늘의 이 도마 보면서 양혜정 대리님이랑 같이 했던 시간도 생각날 것 같고 네, 추억이 깊은 도마가 네, 생겨서 되게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사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